연애는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과정이에요. 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스킨십 취향이란 말이에요. 연애 초보들은 항상 진도만 생각해요. 손, 키스, 섹스. 상대의 마음을 애무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잠깐만. 키스다, 뭐. 연애는 뭘 할 가망성이 있는 과정일까요? 연애는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과정이에요. 저는 스킨십의 제왕이에요. 왠 줄 알아요? 저는 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개 스킨십이라고 그러면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면 어두운 곳으로 상대를 이끌어 가잖아요. 연애 초보들은 항상 진도만 생각해요. 손, 키스, 섹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나게 돼버리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착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도 쉬운 것이라고. 핑계란 말이에요. 자, 유명한 노래가 있죠. 존 레논의 러브라고 아세요 혹시? Love is touch. Touch is love. Love is 뭐? 터치인거에요. 자, 이 커플들 아세요 혹시? 올랜더 볼룸과 미란다 커 커플.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저렇게 눈빛으로 키스를 하고 있어요. 연애 고수는 눈빛으로도 키스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냐, 어깨팍을 살포시 잡았잖아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개를 들고 있고 개를 또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손 잡으면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근데 손을 꼭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포옹하잖아요. 우리는 손 잡고 진도 나와야 되거든. 키스 나와야 되거든. 언제 뒤에서 한번 포근하게 안아준 적이 있냐고요. 마음부터 열어야지만 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진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부터 왜 열어야 되는 줄 알아요? 마음부터 열어야지만 마음이 몸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어느 커플이 제일 아름다워 보이는 줄 알아요? 요즘 보면 저는 고등학생들 커플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교복을 입고 항상 손을 잡고 다녀요. 항상 손을 꼭 잡아주세요. 마음을 오르만지는 손길로. 자, 다음으로 안내. 안내는 터치의 구실점이에요. 그럼 있잖아, 신호 띠리리리 띠리리 할 때 우리 저기로 가 이러면서 덥석 잡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그러면 욕망의 손길로 느껴지나요? 아니면 뭘로? 나를 케어해주는 느낌인 거고요. 상황과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 탈 때 저는 뒤에서 올라갈 때 뒤에서 한 번씩 사람 꼭 안아주기도 해요. 남들이 보든 말든. 자, 다음으로 터치는요, 내가 손을 대는 것만 터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후각도 터치한단 말이에요. 향수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섹시하지 않지만 섹시한 향기를 사용하게 되면 나의 섹시하지 않은 이미지와 이 향기가 섞이면서 상대방의 감성을 터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유혹자들은 항상 한을 중요시했어요. 왜? 나랑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코를 터치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향수를 자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항상 이 향수야.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상대가 가다가 이 향만 나타나도 누가 생각난다?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미 향기로 마음을 터치한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터치의 구실점이 관리예요. 특히 여자분들, 자기 혼자만 핸드크림 바르지 말고 남자도 한번 정성스럽게 발라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아이 들면 흰머리 같은 거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뽑아주는 것도 뭐다? 터치인 거예요. 이것은 왜 내가 터치를 강조하냐면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만이 터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기술도 참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기술인데 그렇게 안 친한 사이에서 이
너 요즘 뭐 어플 같은 거 재밌는 거 있어? 구경시켜줘 이러면 또 구경시켜준단 말이야. 그러면 액정이 뭐다? 크나요? 작나요? 작죠? 그냥 향수를 딱딱 뿌리면 뭐다? 가까이 가면 일단 코를 자극하잖아? 그러면서 같이 보자 하면서 약간 머리와 머리를 맞대면서 좀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어깨 손을 또 올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면서도 뭐다?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터치로 나의 마음을 전해주려 하기보다는 진도? 손잡으면 키스? 키스다임 뭐? 그러니까 진도 자체가 막히는 건 거예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키스를 잘하려면 혀로 뭐 종이학을 적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술을 몰라서 상대방을 만족시켜 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킨십 기술 연마에 진도 나갈 생각에 급급하겠죠. 그냥 실패하는 거고요. 이 분산법과 파트법은 정말 연애 고수만이 알고 있는 기술이에요. 분산법은 뭐냐면 키스를 할 때 손을 꼭 잡아준다든지 머리를 쓰다듬어준다든지 꼭 포옹해준다든지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Maybe my treasure or the price I have to pay She may be the song the summer sings Maybe the chill the autumn brings Maybe the... 분산법을 사용할 줄 알면 뭐다? 같은 키스를 하더라도 훨씬 마음을 애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파트법은 뭔지 알아? 연애 10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딱 키스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딱 키스까지만 그 키스까지만 했을 때 그 만족감과 아쉬움이 극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얼마만큼 상대방과의 어떤 터치에 대해서 표현을 잘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손을 잡고 가잖아요. 얘기를 해요. 야, 자기랑 이렇게 손 잡고 가니까 정말 마음 편해지는 것 같아. 안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자기를 꼭 안고 있으니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스킨십에 대한 좀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단순히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빛만으로 키스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 어떠한 테크닉 없어도 누군가의 마음을 진실로 애무할 수 있는 스킨십의 죄악이자 사랑으로 풍족한 그런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유혹자가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